강릉 원주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 학과장 박남일 교수입니다. 창립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학과는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인 농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그동안 농산업 분야의 학문을 기반으로 식물 자원과 원예작물의 산업적 이용에 필요한 첨단 기술 연구 및 교육으로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동문들을 배출하였고, 그들은 국내외 다양한 농산업 분야에서 공무원, 연구원, 기업인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생명과학과에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식물과학개론, 식물과학, 기능성식물학 등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식물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학년들을 대상으로는 식물생리학, 식물유전학 및 육종학, 식물병리학, 수확구 관리 등과 같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식물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련된 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식물생명과학과는 다섯 분의 교수님들이 식물생리학, 식물의학, 수확구생리학, 식물분자생물학과, 식물육종학과 같은 세부 전공 영역에서 국내 식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다년간 축적한 연구 경험과 전공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연구와 교육을 연계함으로써 실용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세부 전공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교수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현장에서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식물생명과학과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은 농촌진흥청, 지방농업기술원, 지방농업기술센터와 농산업 분야의 정부 지원 기관 등에서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물생명산업 분야와 관련된 국공립연구소, 농협, 기업체에서 연구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식물생명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내 유명 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는 세계적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농업, 식품 그리고 의약품의 소재로서 식물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수준에서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식물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관심의 증대로 자연스럽게 관련 분야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의 전문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식물생명과학과에서는 고부가 가치를 가진 식물을 이용해서 미래 핵심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미래적 잠재성이 매우 높은 학과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적성에 맞추어서 식물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인 식물생명과학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인 식물생명과학 분야의 주역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전국의 수험생들께서는 강릉 원주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에서 그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학기 초때 선후배 간의 술자리가 그렇게 걱정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나도 처음에는 진짜 걱정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선배들의 술 강압적인 권유도 없고 똥공기도 없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나도 처음에 심시장 화장실 갔을 때 1공학번 선배가 너네 주량을 모르니까 너네가 마실 수 있을 만큼만 마셔라, 선배들이 준다고 다 받아먹지 말고 마셔라 이렇게 하시고, 너네가 안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 맞아, 나도 진짜 완전 걱정하고 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다. 그치, 이제 선배들한테 뭐 친구 먹고. 그치 승민아? 우리 과에 많은 학과 활동 프로그램이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아, 나는 그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동문체육대.
선배님들에게 직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맞아, 맞아. 우리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직접 선배님들이 경험을 우리가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 나도 인정.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학습동아리 다들 알고 있지? 우리 학과가 그 학습동아리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 첫 번째, 전공의 심화 과정인 종자기사 자격증. 두 번째,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그리고 취업의 기초가 되는 토익. 마지막으로 컴퓨터 활용 자격증까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우와! 아 참! 그리고 우리과 3학년들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 우리 다 갔다 왔지? 맞지. 강의실에서 우리가 이론만 배우다가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실습을 해보니까 이론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나는 축제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우리과는 좋은 점이 과 특성을 살리더라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재배한 작물을 이용해 음식을 팔거나. 아 언니 언니 저번에 뭐였었죠? 아 그런 줄 알고 내가 준비했지. 짠! 아 이거?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강동원주 대학교 동물생명과학과로 오세요! 오세요.